자, 그럼 이제 글로벌 시장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입니다. 김선 교수장과 이야기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오늘 국제유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소폭 오르긴 했지만 또 우리가 쉬는 사이에 국제유가가 계속 좀 올라가는 양상 이어지고 있고, 이 WTI가 오늘 119달러 40센트, 브렌트유는 120달러를 넘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이 유가가 계속 올라가네요. 어떡하죠? 일단은 지금 뭐 계속 다른 애널리스트들도 계속 네. 유가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게 굉장히 조금 그 축이 굉장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지금 현재 그러니까는 그 이전에 같이 글로벌화돼 있는 즉 세계화돼 있는 상태에서는 모든 그 세계의 경제 하나로 엮여 있었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제일 어느 한쪽이 이제 올리면 다른 쪽도 영향을 받는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이게 조금 그 약간 틀어지는 지격해 가지고선 그 미국이나 서방 쪽이 올라간 데 비해 가지고 다른 쪽이 생각보다 올라가지 않은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현재 이게 가장 이거를 가장 촉발한 게 우크라이나 사태인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지금 이게 계속되면서 에너지 상승을 지금 부추기고 있고 있죠 한쪽으로. 그래서 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국토 20%를 잃은 상황이 있고 남부 해안 쪽을 사수를 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그 오데사를 비롯한 남부 해안 도시 쪽이 만약 러시아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그 여기에 있는 2,200만 톤이 넘어가는 그 식량 자원들이 이 러시아 손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제재를 받게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따라 가지고선 러시아가 식량 가지고 다시 또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죠. 예, 현재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비톨이라는 그 미스트림 업체 즉 그 원유를 그 파이프라인이나 아니면은 그 유조선으로 계속 운송하는 이런 업체가 있는데 네네. 그 빅3가 있습니다. 트라피그라라든가 비톨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네 비톨에서 뭐라 그랬냐면 현재 이란산 원유의 제재를 우회적으로 해서 조금씩 풀어가지고 오히려 미국으로 기름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네,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은 그 우리 러시아가 지금 제재도 오히려 지금 석유 판매량 자체는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만큼 많은 양들이 수익은 지금 감소할 전적 중국이나 인도 쪽으로 지금 대규모로 이 물량을 지금 밀어내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바다 위에 떠 있는 물량은 갑자기 급증할 수가 있는데 파이프라인은 지금 이제 잠겨 있는 상태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따라 가지고서 지금 곧 있으면은 아마 이제 대규모의 그 원유가 중국하고 인도에서 소비된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러다 보니까 뭐 시장이 예전처럼 뭔가 오펙이나 이런 산유국들의 결정에 따라서 유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어둠의 경로로도 러시아의 유가가 석유가 판매가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의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제각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런 상황에서 국제 유가 오르면 결국에 우리 시장이나 우리 기업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그 유가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됐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아무래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 원유에 대한 수입이 특히 중요한데 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유화 제품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여기에 들어간 각종 그 여러 그 중요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의약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타이어라든가 아니면은 나 의류에 네. 들어가는 섬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그 제품들이 이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대략 한 3천 가지 정도의 유화 제품이 있다 보니까 네. 이것들이 이제 막히면은 그 제조업이 그 갑자기 동맥경화가 오는 그런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 국제유가의 상승세는 이번 주에도 계속 좀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잠깐 보시게 되면은 네. 요 지도를 잠깐 보시게 볼까요? 되면은 이제 여기에 이거는 이제 현재 그 러시아가 돌려주고 있는 그 전체적인 그 나왔네요. 판매량 예 요거에 대한 얘기고요. 요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지도인데 현재 동부하고 남부 쪽에 크림반도까지 완전히 이제 러시아가 지금 점령을 했고 여기서 요 건너편에 있는 오데사까지 만약에서 연결해서 쭉 다 점령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사실상 이제 우크라이나는 바다하고 통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거를 그 러시아가 목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시장은 여전히 국제 유가 상승세로 부담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시장도 이번 주에는 뭐 미국의 CPI라든지 유가의 추이 이런 것들은 계속 살펴보면서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는 것은 함께 확인을 해 봤습니다. 국제 유가의 흐름 앞으로도 계속 소장님 체크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럼 이제 셀럽들의 말말말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이슈들, 또 글로벌 경제계 셀럽들이 또 시장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했는지 최훈 캐스터가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바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최유은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중국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석가들은 중국 기업들이 앞으로 가을까지는 단기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내놓았는데요.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시죠. TS 롬바드 아시아 책임자인 로리 그린이 현지 시간 6월 6일에 투자 노트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Relief for DD comes. DD 주식에 대한 조사 마무리는 약한 경제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고 고용 시장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혼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현재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규제는 유예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밝힌 건데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는 다음 가을에 있을 중국 당대회까지 중국이 규제를 유예할 것으로 봅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중국 인터넷 관련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상승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김성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중국 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중국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가 많이 나왔는데요. 중국 쪽 뭐 디디 추싱도 그렇고 오늘 알리바바도 그렇고 중국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는 중국이 뭔가 스탠스를 바꾸는 걸까요? 지금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부분이냐면 현재 우선 금융 완화 정책을 펴고 있다는 거죠. 재정 완화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그 경기 부양책을 넣고 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중국의 이제 증시가 상당히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잠깐 증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상하이 종합하고 그다음에 심천을 볼 건데 상하이 종합 같은 경우 이제 바닥을 잡고 이제 서서히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자리에서 쭉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심천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게 되면 역시 똑같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 조금 더 급하게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이 전체적인 그 제조업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이제 봉쇄가 풀렸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재정 완화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면 단기적으로 상당한 랠리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서 3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좀 괜찮은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분기까지는 일단은 중국 증시의 반등 가능성은 있다라는 의견, 뭐 글로벌 전반적인 투자자들 그룹 김성규 소장께서도 동의를 해주셨으니까 중국적 투자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 볼까요? 다음 셀럽은 누굴까요? 최윤 캐스터. 네, 애플의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져 가고 있지만요. 애플의 주식을 지금은 살 때가 아니다라는 투자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셀럽의 말을 함께 만나볼 텐데 22V의 리서치 기술 분석가인 존 로크가 기술적으로 애플을 분석을 했습니다. Though Apple is still above, 애플이 여전히 12개월 선 위에 있지만 나머지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는 R-Tissue-Soft,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주가는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데 50일 이평선 그리고 100일 이평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고 200일 이평선과 40주 이평선이 현재 롤 오버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바로 다음 셀럽의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는 데이터 트랙의 공동 설립자인 니콜라스 콜라스가 현대 시간 6월 6일 투자 노트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애플은 여기에 더불어서 밸류에이션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높아져가는 유가에 대한 압력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유가가 워낙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는 신제품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밸류에이션 측면적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40달러 선이 깨지게 되면 아마 100달러 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이렇게 애플의 약세에 대해서 전망하고 있는 애널리스트의 말에 대해서 김성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애플 이야기입니다. 애플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애플에 대한 평가가 생각보다 좋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소장님은.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좀 나쁘진 않은 자리라고는 보고 있는데 네. 우선은 그 정확히 얘기하면 애플이 어느 정도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냐가 더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그쵸.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지금 이제 그 전체적인 공급망 자체를 이제 중국에서 어느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있다라는 소식이 조금씩 들려오고 있기 그쵸.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 기간은 좀 있을 수 있다고 첫째는 보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새 신제품 특히 이제 우리가 보는 애플 카 같은 그런 모멘텀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건 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증시를 잠깐 보시게 되면 이 자리 제일 바닥에서 지금 이 자리거든요. 138달러대에서 지금 현재 올라가가지고 있고 현재 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일단 잠깐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올라가가지고서는 이 자리를 과연 얼마나 지켜줄 수 있느냐가 이제 가장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조금 더 무너졌을 때는 떨어지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박스권 형성하고 가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애플에 대한 저가 매수는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우선은 나쁘진 않다고 보고 있는데 우선은 약간 더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금 더 추세를 보고 더 바닥을 잡는지 확인을 해보고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일단은 전반적인 모멘텀은 나쁘지 않다라는 네. 의견 주셨으니까 애플에 대한 의견 추가적인 상황도 함께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도 확인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셀럽 이야기 전해주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로이터통신에서는 한 가지 단독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간밤에 내놓은 보도입니다. President Joe Biden will declare. 조 바이든 대통령은 월요일에 동남아 국가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를 2년 면제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을 발표할 것입니다. 라는 단독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바로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이러한 보도와 함께 간밤 증시에서 관련된 기업들이 강세를 보인 건데요. 이러한 바이든 정부의 결정은 관세를 지급하기 위한 수십억 달러를 비축해야 하는 회사의 우려를 누그러뜨릴 것입니다. 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우리 증시에서도 태양광 관련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액션이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태양광 관련 종목들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에서 일제히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말씀을 들으신 것처럼 이 태양광 수입품과 관련된 관세에 유예를 하겠다, 관세 면제를 유예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일단 중요한 건 동남아 국가에서 나온 거라는 건데 네. 동남아 국가에 그렇게 변변한 공장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산을 이제 동남아산으로 우회해서 가져와라 얘기거든요,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서 한 달이 걸치게 되면은 결국은 거기에 따라가지고 가격은 상승하게 돼 있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미국 사람들은 어쨌든 관세는 미국 사람들이 냈었으니까 그렇죠. 미국인들은 다 관세를 내지 않고 중국은 자연스럽게 비용을 더 부담하는 이런 구조가 형성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현재 뭐 여기 미국 관련 미국에서는 그 엔페이즈라든가 아니면 렌솔라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여기 보시면 엔페이즈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제 렌솔라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조금 약간 지금 좀 바닥인데 여기서 이제 올라가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 퍼스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게 퍼스트 솔라가 이제 네.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넘어갔냐 아니냐에 따라서 넘어가면 이제 상당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봤을 때 미국은 좀 더 강하게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우리는 OCI라든가 하나솔루션 그 다음에 이제 그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든 이런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업체들도 이제 당분간에 조금은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과는 별개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정책 때문에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미국 쪽의 이 태양광 관련 종목과 우리나라의 관련 종목들은 조금 결은 다르다. 네. 이런 별개로 좀 추이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한번 잘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성규 소장과 함께 왓츠업 그리고 셀럽은 말했지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이야기, 재미있는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